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노조 탄압을 위한 폭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거제의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매미성에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인근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난 가운데 경남의 평균 경쟁률이 2.3대 1로 집계됐습니다. 170개 조합에 모두 38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글을 써 물의를 일으킨 김민아 창원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 간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하면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는데요. 금속노조는 노조 탄압을 위한 폭력적인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 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장과 조선 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두 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 경찰 사이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대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압수수색 상황 속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압수수색이 도를 넘은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원과 경찰이 600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과도한 수사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동 탄압의 영역의 일환으로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명분으로서는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오고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대의원대 포함해가지고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해서 강하게 투쟁을 하겠다고 결의를 한 자리입니다. 또 기자회견 중 국정원의 한 수사관이 기자라고 신분을 속이고 노조원 등을 촬영하다 이를 저지하는 노조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경남지부장의 컴퓨터와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국정원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남겼지만 최근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24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매미성이 최근 거제의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느 관광지를 가나 주차가 말썽입니다. 거제시에서 주차장도 마련했지만 몰려드는 관광객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실정인데요.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바다와 맞닿은 이국적인 성벽. 마치 유럽의 오래된 성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거제의 매미성입니다. 전국적인 인생 사진 명소로 떠오르면서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미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수록 주차난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2년 전 매미성 인근에 9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었지만 몰려오는 관광객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평일날 보면 보통 10시, 11시에 우리가 10시부터 근무를 하면 11시 되면 만사가 되고 주말 되면 또 하고요. 주말에는 8명 해도 감당을 못합니다. 주말마다 도로가 마비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하소연합니다. 주말에는 외출 후 돌아오면 관광객 차량으로 가득 차면서 정작 주민들은 주차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차량 정체로 인해 외출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애들도 오고 남아있는 분들도 오고 하니까 뭐 나는 여기서 뭐 나가니까 그나마 낫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차들이라든지 그런 차들이 아무래도 불편이 많지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조금은 있다고 보는데 차를 못 대가지고 지금 차를 이 도로에다 대거든요. 이 밑에다 도로 대는 게는 도로 차를 댕기면서 위험하기도 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거제시는 도로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추가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주차장 부지 뒤쪽편에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해서 한 30대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농지 부분도 우리 일시 사용 전 허가를 받아서 주차면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일이 걸리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 1970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낮았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로 조사됐는데요. 심지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도 12만 3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없으니 당연한 상황이겠죠. 특히 첫째 아이의 수는 전년보다 늘기는 했는데 둘째와 셋째 아이가 20%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한 명만 낳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 백화점에서도 저출산 시대에도 아동용품 매출이 늘어났다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VIP, Very Important Baby족이 늘어서라고 밝혔는데요. 이 VIP, 매우 중요한 아기라는 신조어입니다. 귀하디 귀한 자녀와 손주, 조카를 위해 소비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이렇게 아기 한 명이 매우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출산율은 줄어들고 아이는 귀해지고 그래서 사람을 설득시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하는 거 과연 맞을까요? 지금의 이 같은 상황에 결혼은 글쎄 아이도 낳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흔히 말하는 요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전반적인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문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제는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 주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군단위 지역의 응급실은커녕 필수 과목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요. 의료 사각지대의 실태를 최성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역. 이 지역에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현내 보건지소가 유일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환자들이 진료나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보건지소에 나와 기다립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근무하던 공중보건의가 전역하면서 이제는 고성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이 돌아가며 파견을 나오는 겁니다. 버스가 이제 뭐 한 시간에 한 번 다니나 한 시간 반 뭐 두 시간 이렇게 하나씩 있으니까 그걸 기다렸다 타고. 이곳 보건지소의 의료진은 공중보건의 한의사 한 명과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세 명이 전부. 인력이나 장비가 없다 보니 간단한 진료나 물리치료, 약 처방 정도만 가능합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인력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확충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제 의사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피를 토하며 복통을 호소한 50대 환자를 119 구급차가 긴급 이송합니다.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지역 내 응급실이 없다 보니 강릉까지 가야 했습니다. 고성 북부 지역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강릉까지는 무려 1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강원 고성소방서가
심정지와 심혈관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으로 상급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모두 311명으로 하루 0.85명꼴로 발생했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급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병원이 강릉아산병원, 그리고 춘천성심병원, 강원대병원 등 이제 고성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은 통계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실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한 명도 안 되는 지자체가 전국에 41곳이나 됩니다. 특히 강원도 고성과 양양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0.5명에도 미치지 못했고 경북 영양, 충북 단양 등 농어촌 지역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의사 수는 11만 2천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만 6천여 명이 늘었지만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의료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강원도 고성군의 인구는 2만 7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는 물론이고 정형외과나 소아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은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지역 보건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의사 모두가 군 복무를 대신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이다 보니 대상자가 감소하면서 해마다 배정되는 인원도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소, 보건기관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주민들도 이제 의존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뭐 소아과라든가 응급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공 의료로서 그런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없어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최근 발표한 지역 의료 격차 실태 자료에서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 즉 치료 가능 사망률 중 상위 5개 시도는 강원과 전남, 경북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지역은 이제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최성식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글을 써 물의를 일으킨 김이나 창원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처분으로 김 의원은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중지되지만 의원직 유지와 의정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창원시 의회가 김 의원의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소상공인위원회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23일 경남도청 앞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 나선 모든 후보가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지만 지금 오히려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방치하고 탄압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경남도지사, 지자체장에게 5대 요구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위원회가 제시한 5대 요구안은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폭탄, 소상공인 지원 대책, 고금리 부담 완화, 30조 민생 추경 실시 등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대비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도당 공관위는 5명으로 구성됐으며 공천관리위원장은 강민구 국회의원이, 부위원장은 김성우, 김혜실 당협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경남 평균 경쟁률이 2.3대 1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170개 조합에 모두 38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가 한 명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된 조합은 창원 폐류살포 양식수협과 창원 운동농협 등 35개 조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